안녕하세요. 오케이 맘입니다. 오늘은 한치와 오징어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채비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만을 위한 채비예요. 자, 원줄 채비를 하는데 합사를 써도 되고 카본줄을 써도 되는데 보통 합사 같은 경우에는 2호 이상 그리고 이 카본,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4호 이상 이건 이제 나일론 5호줄인데 우선 경사구슬 한쪽은 구멍이 작고 한쪽은 구멍이 커요. 구멍 크기가 달라서 경사구슬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선 작은 구멍 쪽을 이렇게 꽂아요. 근데 작은 구멍을 먼저 꽂는 이유는 이 위에 나중에 면사 매듭을 할 건데 큰 구멍 쪽으로 꽂으면 면사 매듭에 끼어져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구멍 쪽을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핀도레. 띠를 나중에 걸 수 있는 이 핀이 달린 그래서 핀도레라고 해요. 이 핀도레를 핀이 아닌 맨도레 쪽으로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사구슬을 이번에는 큰 구멍 쪽으로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은 꽂아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큰 구멍 쪽이 마주 보게 되는 거죠. 구슬끼리 보면. 자, 그 다음에는 스토퍼. 스토퍼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본인 취향에 맞게 본인 마음에 드는 단단한 게 있고 좀 여물어서 말랑말랑한 재질도 있고 어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본인 취향에 맞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하나 꽂고 반대쪽에 또 하나. 이렇게 꽂아주고. 그러면 이제 도레가 밑으로 안 빠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핀도레를 하나 더 묶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목줄 채비를 연결해 줄 핀도레를 하나 거는 거예요. 얘를 이제 매듭을 져줘야 되는데 이 줄 매는 법은 유튜브나 뭐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은 많이 나와요. 거기를 참조하거나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잡고
5바퀴 정도. 그리고 이 끝을 처음 꽂았던 링 구멍이 보이죠? 아, 여기다 꽂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얘를 잡아주고 얘를 당기면 돼요, 이렇게. 당기는데 보통 여기다 침을 발라서 당겨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당기다 보면 이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약해져요, 여기가. 약해지고 잘못하면 이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침을 발라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아니, 아, 침을 바른다고? 네, 대부분, 거의 대부분 고수들은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침을 발라요. 매듭을 할 때. 아,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찰 이게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여기가 시리다.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니까 대신에 침 바르고 냄새는 절대 맡으면 안 돼요. 냄새에 기절할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 절대 냄새로 맡으면 안 돼요. 선생님, 그 강의 외에 얘기는 좀 하지 자, 말지. 그리고 끝을 한 2, 3mm 놔두고 잘라줍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라주고, 자, 이 매듭을 밑으로 바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사 매듭. 연사 매듭을 자, 원줄에 이렇게 돌려서 링을 만듭니다. 이렇게. 링이 되게. 그러고 원줄하고 연사하고 같이 감아줘요. 네 바퀴에서 다섯 바퀴 정도. 셋, 넷, 다섯. 그러고 당겨줍니다. 어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매듭 부분에 침을 발라줍니다. 이게 당길 때또 마찰력이 생겨서 약해지니까 그러고 연사를 양쪽으로 당겨줍니다. 너무 꽉 당기지 말고 적당히. 이게 너무 헐거우면 낚시 하다가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너무 헐겁지 않게. 그리고 끝은 또 이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2, 3mm 남겨놓고. 이렇게 원줄 채비는 끝.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원줄 채비는. 다음 이제 목줄. 목줄은 보통 3호 쓰기를 추천드려요. 너무 두꺼우면 오징어나 이 한치들은 본다고 합니다, 줄을. 줄을 보고 미끼를 안물 수가 있으니까 한 3호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한 40에서 50cm 정도. 이것도 본인 선호도에 따라 이 길이가 달라져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뭐한 50cm 정도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50cm 정도로 두 가닥을 자릅니다. 여기에 맨도레. 얘는 핀이 없는 도래예요. 그래서 맨도레라고 하죠. 맨도레를 여기에 예, 발라주고 여기에 집어등을 보통 이 아래쪽으로 집어등을 하시는 분도 있고 위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집어등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어등을 안 쓰고 케미를 달거나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보통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집어등을 달고 여기에 뽕돌을 답니다. 자, 뽕돌은 본인이 쓰는 찌의 부력에 맞춰서 뽕돌을 사용을 해야 돼요. 찌가 예를 들어 이제 3호찌다. 그러면 뽕돌은 2.5에서 3호 정도. 예를 들어 찌가 2호찌인데 뽕돌을 3호를 달면 무거우니까 찌가 나중에 캐스팅을 하고 나서 찌 불이 보여야 되는데 수면 위로 너무 무거우면 얘가 가라앉아요. 이렇게 가라앉아서 찌 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되거나 숨어버리거나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찌보다 가볍거나 동일한 무게. 너무 가벼우면은 찌가 또 살짝 눕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눕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호수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뽕돌을 하나 달아줍니다. 그리고 밑에 뽕돌 밑에 아까 잘라놨던 하나 더 묶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도레를 묶어줍니다. 꼭 침을 발라서 매듭을 해줘야 돼요. 이러면은 목줄 채비는 끝입니다. 이렇게. 삼봉도 생김새나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또 본인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삼봉엔 이렇게 철사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윗기를 감기 위한 목적이죠. 자, 얘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학꽁치 말린 거예요. 학꽁치 말린 거. 보통 뭐 낚시방 같은 데 가면은 팔아요. 1,000원에, 요렇게 잘라서 1,000원에 뭐 한 3개, 4개 그렇게 팝니다. 이걸 그냥 사서 쓰셔도 되고, 뭐 학꽁치 철에 학꽁치 잡아서 말려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얘를 삼봉 등에, 이게 삼봉보다 너무 차이나게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크다 그럼 가위로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얘로 감아줍니다. 안 떨어지게. 너무 살살 감아놓으면 물에 들어가면 뚫고 오징어들이 물어 뜯으면 금방 흐물흐물해서 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좀 적당히 세게. 그리고 끝에 이 답이 요새는 중국산이나 뭐좀 시원찮은 것들은 이 답이 심심찮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답에 두세 바퀴 감아줍니다. 하다가 얘가 빠지더라도 이 철사에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본드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아주고, 보통 구입하자마자 본드칠을 한 번씩 해주는 경향이 많아요. 감고 마무리는 요 삼봉에 달려있는 이 쇠가 있어요. 이거 철사 같은 거.
대부분 삼봉에 거의 이게 있어요. 왜냐면 마무리를 지으라고 이거를 여기다 가만히 없지 않으면 풀립니다, 이게. 철사가. 이렇게 감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삼봉 채비는 끝이죠, 이제. 원줄 채비, 아까 해놨던 원줄 채비죠. 자, 원줄 채비. 자, 원줄 채비. 윗돌에 찌를 걸어줍니다. 찌도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아랫부분 돌에 아까 만들어놨던 목줄채비. 자, 맨돌에 쪽을 걸어줍니다.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 제일 아래, 핀 돌에 삼봉을 걸어줍니다. 이러면 오징어 한치 채비는 끝나는 겁니다. 나 한치다, 여보. 조그만 한치. 아니야, 한치는 상관없어. 빨리 빼. 응? 한치 들어왔나 보다, 한치. 이거 당신이 맞아, 어떡해? 그냥 꺼? 그래? 3월 8일 오후 7시경부터 시작해서 2시간 반짝타임 낚시 한치다. 영상입니다. 오징어 4마리, 한치 2마리, 총 6마리를 잡고 철수했습니다. 한치. 오늘도 오키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